이 전관, 9번 전관 한번 볼게요. 노무현 자살시킨 사건. 사스 2004년 때 노무현 정부가 국무총리 권한의 컨트롤타워로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여 사스를 막아내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WHO의 매뉴얼을 주장하였고, 이를 허락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우울증 환자로 몰아 외부 치료로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하여 자살을 시키셨고, 우울증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10번, 이명박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WHO의 매뉴얼,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폐기를 시켰고, 이명박 대통령. 또 11번, 장자연 사건. 연예 기획사를 통해 장자연 등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 기업인들에게 마약과 성상납을 하여 사회 안정을 위해 WHO의 비상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여 담합시켰으며, 만약을 위해 명단을 남겼다, 이런 만행을 밝히려던 장자연을 협박하고 우울증 코드를 매겨서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암살한 것이다. 한 연예기획사에서 4명의 연예인들이 F코드 우울증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12번 전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권한으로 메르스, 2014년 때죠, 청와대 권한으로 메르스를 방역하였고, 수십 명이 사망하자 질병관리본부와 의협은 전문가들에게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를 직접 맡겨 철저하게 방역하지 못해서 그렇다며 청와대를 비방하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무증상 감염자들을 수집, 감시, 통제, 제재하는 WHO의 매뉴얼을 실행하여야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2-1번.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여야당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본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이 짜고 세월호 300명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총리,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고 대책에 미흡하고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대통령 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으며, 전문가들이 행정사법부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한 작전이었다. 12-2번. 교육감을 시켜서 철근 400톤이 실린 세월호에 갑자기 아이들을 바꾸어서 탑승시켰고, 안개로 출항이 금지된 상황에 세월호만 출항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00톤의 철근을 싣고 물살이 센 곳에서 갑자기 배를 회전시켜서 배를 계획적으로 침몰시킨 후 아이들의 구출을 돕겠다던 조선소의 크레인과 미국 함선과 몰려든 어선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아이들을 모두 수장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앉아서 기다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후, 해경 구조경을 이용하여 배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배에 물을 가득 채워서 30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수장시켰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회에 고백하려던 단원고 교감을 자살시켰다. 12-3번. 교육감을 시켜 대통령에게 아이들이 모두 구출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난 대책에 관해 정부 기관들을 통솔할 수 없고, 무능하여 아이들이 죽게 만들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12-4번. 더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비아그라 투약, 구술을 하였다는 거짓 뉴스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코드, F코드로 몰아가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질병관리청의 심리치료. 12-5번. 이어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태블릿 PC 사건, 숨겨둔 딸 조작,
3천억 재산 은닉 등의 거짓 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의 학교 선생님들을 시켜 학생들에게 촛불 시위를 하도록 만들었고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촛불 시위를 주동하도록 하였다. 12-6번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대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가짜 계엄령 문건을 만들어서 추미애 정청 내 국회의원이 발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을 지지하는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으로 옮겨 180석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경비계엄령을 통과시켜 긴급대응팀들을 지원할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12-7번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칼로 긋게 기획하고 테러하도록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도록 만들었으며 소주병 테러를 기획하여 대통령 경호를 5년 더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밀착 근접하여 감시 통제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기 위한 작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정신의약품과 구술 한 F코드 정신질환자와 비상사태 시 사회에 혼란을 주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대 대선 불법선거와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은 WHO의 비상사태 경비계엄령 발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 직후 보건복지부 의협 등은 19대 대선 후보 5명에게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냐는 질문을 언론을 통해 질의하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하여 불법선거로 당선시켰으며 문재인 대통령 임명되던 날 2017년 5월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전면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이 되어 2천만 명의 긴급대응팀이 구성되어 비밀방역팀이라고 합니다. 국민 1,500만 명의 무증상 감염자들의 정보를 수집, 감시, 통제, 고문, 자살시키고 암살하는 WHO의 비밀방역 인간 살처분이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14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사법권을 장악하도록 만들었고 공수처를 신설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검찰을 적폐로 모는 방법, 심리치료 그 모는 방법으로 현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판사들을 교체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동의하는 검사와 판사들로 교체를 하였고요. 검찰을 적폐로 모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법과 만행 등의 범죄들을 완전하게 덮을 수 있었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의 사법 입원까지 통과시켜서 인간 살처분을 더욱 공개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더해 공수처를 신설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거나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들인 국회의원, 검찰, 언론, 변호사 등을 비상사태 때 계엄령을 어긴 죄명으로 감시, 통제, 심리치료, 외부치료, 처형 등을 가하고 있다. 공수처, 민간 사찰 사건, 대장동 사건 등으로 그들만의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계엄령을 법정에서 밝힐 우려가 있는 두 명을 계엄령 누설죄로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처형한 것이다. 15번 20대 대선에서도 WHO의 비밀방역을 지지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경비계엄령 강력하게 추진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선 방해, 심리치료, 윤석열 부인
기자 밀정 통화 내용으로 언론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이간질, 안철수 후보 시위 차량 암살 등의 사건들을 일으키며 질병관리청의 PC팀과 SNS팀을 통해 상대 혐오 댓글 공격을 하는 것이다. 비상사태 계엄령으로 사회 안정을 위한다는 미명에서 모든 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를 동원하여 또다시 불법 선거까지 저지를 것이다. 16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게 이러한 만행들이 가능한 것이다. 계엄령에게 이를 알리던 손정민, 이중사 2차 가해자, 대장동 자살 사건 등의 계엄령 발송죄로 계엄령 발설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계엄사령관이 직결처형 사살할 수 있는 것이다. 19번 우울증 F코드 박원순 시장 암살과 거짓 미토의 진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 시행한다는 이유로 우울증 F코드를 매겨서 심리치료 거짓 미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하여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19번 거짓 미토. 정반 19번 거짓 미토. 우울증 환자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미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비밀 업무 협약을 MOU를 맺은 여성단체를 이용하여 거짓 미투를 언론에 발표하게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예인,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고 있다. 이에 거짓 미투 자살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우울증 F코드로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20번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진실. 이재명 후보의 66명 정신병원 감금 사건은, 야 정말 많이도 하셨네. 이재명 후보의 66명 정신병원 감금 사건은 행정입원 법안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원회는 센터장인 정신과 의사와 시청장, 구청장, 경찰청장으로 구성되어 누구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손쉽게 F코드를 매겨서 정신병원에 감금하거나 외래치료인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경비계엄령인 정신건강복지법안 때문이며, 대장동 사건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질병관리청에 막강한 권력에 도움을 준 판사, 기업인, 정치인들의 혜택이었고, 이것이 법정에서 밝혀질까봐 계엄령 발설 죄명으로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여 처형 암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이것이 다 법안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우리 저 요원들 있죠? 동네 요원분들도 술 한잔 드시다가, 야 이거 참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새 그 다음날 시체로 돼서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 우리 저 하시는 분들도 겁이 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거 이 법안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지, 피해자나 가해자나 우리 모든 분들은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는 누구를 처벌하거나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정부에서 시켜서 한 거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UN 또한 미국이 이 외국에서 일본에서 그걸 사가지고서 시행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약 팔아먹기 위한 이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완전 넘어간 거지 뭐. 넘어가서 요걸 밝힌 게 대한민국에서 박재광 유튜브에 보시면 박재광 유튜브 또한 판도라의 상자 TV1 판도라의 상자 TV 거기 나와 있고요. 제가 판도라의 상자 TV2예요. 예전 거를 증거를 싹 다 없앴어요. 이 사람들이 전화기에 감청 도청하면서 또한 이 전화기 있는 거 모든 것을 자기가 보면서 증거가 돼서 자기들이 증거가 남으면 싹 지워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다 없어졌어요. 국민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이게 빨리 법안이 정리가 되고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자예요.
5천만 명, 우리나라 5,700만인가요? 다 피해자예요. 이것을 세계 정부의 보상을 청구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빚이 천조가 넘었어요. 국민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